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뜨거울 때 하나만 먹어볼까? 먼저? 맛있나? 야, 조금 매워. 하나 먹을까? 지난 방송에서는 매운 음식을 맛본 뒤 허겁지겁 음료수를 마시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입에 불 난다. 물을 더 많이 마셔. 이 과정에서 들이키다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아이가 물을 마시는 상황에서 들이키다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는 틀린 표현이죠. 네. 들이키다는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베란다의 화분을 방 안으로 들이키다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상황과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시다의 의미를 가진 들이켜다를 써야 하는데요. 따라서 앞선 상황에서는 음료수를 들이키다가 아닌 음료수를 들이켜다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남 남양주 주민들이 토지 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뮬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보이콧 재팬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보이콧입니다. 먼저 보이콧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보이콧은 어떤 일을 공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 또는 특정한 제품을 사지 않기로 결의하여 생산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조직적 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보이콧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이 보이콧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바로 거절, 거부 또는 배척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